워스굿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이번에도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달려볼 텐데, 지난 시간에 제가 릴윈의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를 했는데 릴윈만큼이나 이번 에피소드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는 래퍼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이 래퍼가 누군지 모릅니다. 유튜브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 래퍼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. 이런 게 또 있어야죠. 진짜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래퍼가 이렇게 떡상하는 것도 보는 게 이런 오디션 TV쇼의 매력 아니겠습니까? 이 래퍼의 이름은 D-Row라고 불리나봐요. D-Row. 곡 제목이 Lucky Boy라고 합니다. 그런데 팀 리메스틱의 일원이 된 것 같아요. 자, 이 곡은 제가 퍼포먼스를 녹화 전에 한번 딱 봤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멜로디가 막 나오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이거 수빈과 민지의 그 블랙잭 그 곡을 이제 이 친구가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랐던 것 같고 민지도 약간 놀라는 눈치기도 한 것 같아요. 허허, 좋습니다. 게다가 이 래퍼는 또 모든 코치로부터 올패스를 받았죠. 알려진 래퍼가 당연히 올패스를 받는 결과에 사람들은 놀라는 것보다는 잘 알지 못하는 무명의 래퍼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좋은 실력으로 올패스를 받는 게 사람들이 더 이렇게 눈길이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. 랩비의 2에 새로운 스타가 나오려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영상은 언제나 차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제가 많이 편집을 해서 올리긴 할 거지만 어쨌든 이 영상도 차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Lucky Boy라는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사실 아웃핏만 보더라도 아, 이 래퍼는 어떤 느낌일 것이다, 아니면 이런 느낌일 것이다, 저런 느낌일 것이다,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느낌이야. 그냥 겉모습은 Youngboy in the hood라고 얘기하네. 사실 딱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별다른 특이점은 딱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, 나한테는. 물론 가사를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. 벌스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약간 긴장됐던 게 풀리나 봐요. 이제서야 자신의 느낌이 나오네.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훅 파트죠. 이 곡이 워낙 좋았어요, 원곡이. 무기는 벌스2에 숨겨놓고 있었네. 아, 드디어 본 모습이 나오죠? 카릭은 심지어 페달을 세 번이나 밟았어. 오케이. 이 친구 누구지? 처음 보는 래퍼인데 굉장히 잘하는데? 아, 이제 막 여유도 있어. 손짓도 이렇게 하고 막. 야, 오리지널 버전을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요. 또 이렇게 바뀌니까 신선하다. 민지와 수빈이 이 친구를 데려다가 오피셜 리믹스 버전으로 만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? 아까 이렇게 영어 랩이 조금씩 나오는 걸 보니까 미국에서 살다 온 래퍼인 것 같아요. 바이브도 그래서 그런지 좀 좋은 느낌이 있었어. 잘합니다.
혜성처럼 나타났어요. 아, 이래야 랩비엣을 보는 맛이 있지. 기존의 베테랑 래퍼들이 다 해먹으면 뭐가 되겠어요, 그쵸? 새롭게 올라오는 래퍼들이 또 있어요. 라이징 래퍼들을 또 봐야 또 이런 TV쇼의 재미잖아요, 그쵸? 저 이 친구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돼요. 왠지 느낌이 좋아. 사실 벌스 1 때는 뭐 그냥 솔직히 말하면 나쁘지 않았는데 전 어차피 플로우나 바이브만 보니까 평범한 느낌이었다가 벌스 2에서 갑자기 탁 치고 나오면서 자신의 그 본 모습을 탁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. 아, 역시 진정한 무기를 또 숨겨두고 있었어. 그리고 오랜만에 듣는, 이제 그래도 제가 몇 번 들었던 익숙한 곡이라서 그런지 또 새롭게 재해석을 하니까 이 버전도 듣는 맛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, 잘하는 것 같아서 수빈과 민지가 오피셜 리믹스로 한번 음원을 다시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. 그만큼 잘하는 것 같아. 제 생각에는 잘하는 것 같아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채널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Peace out!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,